안녕하세요. 오늘 2분 차트 분석해볼 종목은 비트토렌트입니다. 영상을 찍는 시점은 8월 24일 토요일 13시 40분입니다. 크립토 시장의 고래들이 이더리움을 계속해서 축적해 나간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전반적으로 알트코인들이 상승해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분석해드릴 코인은 비트토렌트 코인입니다. 사실 이걸 분석해서 알려드려도 괜찮을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정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될 수도 있는 코인이기도 하며 거래량이 정말 들쑥날쑥한 코인이다 보니까 시간이 꽤 오래 걸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더리움이 반등이 나와주고 알트코인 시장에 불장이 찾아온다면 이번에 정말로 크게 수익 볼 만한 종목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선 차트 먼저 볼게요. 주봉으로 큰 흐름을 먼저 보면 장기 상승 추세선이 하나 있고 장기 하락 추세선이 보입니다. 그러면 큰 삼각수렴 형태로 진행되는 것이 보이죠. 위든 아래든 뚫어주었을 때 크게 갈 수 있는 자리로 보입니다. 이전에 분석해드렸던 종목들과도 비슷한 흐름이죠. 어쨌든 아래 장기 하락 추세선과 가까이 위치했기 때문에 매수 타점으로는 손익 구간이 나쁘지 않은 자리로 보입니다. 이전에 만들어졌던 하락 추세선을 깨고 올라왔고 새로운 하락 추세를 하나 더 만들면서 힘을 모으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선 큰 하락 추세를 돌파해서 상승이 나와준다면 이전 고점까지는 가뿐하게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현재 가격 기준으로만 봐도 최소 10배 이상은 올라갈 수 있겠죠. 근데 업비트보다 먼저 상장되었던 거래소의 차트를 보면 해당 박스권 구간까지의 상승을 기대해볼 수 있는데 무려 현재 가격 기준으로 10%가 넘는 수치입니다. 몰빵을 하는 게 아닌 소액으로 분할 진입을 해본다면 충분히 리스크 없이 큰 수익을 챙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물론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고 호재나 악재 등 차트도 마찬가지로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바뀌기 때문에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정보 공유는 저희 공부방에서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 참여 희망하시는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거나 아래 1:1 문의하기 링크로 문의 남겨주시면 입장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분석해드린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다음 차트 분석 영상에서 좋은 종목으로 또 만나 뵙겠습니다.